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저번 학기에 지금 하고 있는 독일어 수업을 미리 찍고 다한 내용이었지만, 오늘은 저번 학기에 제가 찍은 동영상 중에서 이제 진도 시간 관계상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먼저 했지만은 제한된 시간상 빠진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좀 보충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냐면 여러분 아르바이트부 29쪽입니다. 자, 제가 여기에 적어 드릴게요. 아르바이트부 29쪽입니다. 자, 이때 노인 운츠반지 29쪽. 여기에 보면은 항상 그 과가 세 개씩 끝나면은 3과, 또 그다음 3과, 그럼 6과죠. 이제 리트라투어라 해가지고 이제 아프 앵리쉬 리트러처죠. 문학이란 말인데 독일어로 리트라투어랍니다. 그래서 하나씩 읽는 텍스트가 나옵니다. 읽기용 텍스트이기 때문에 회화용 텍스트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뺐는데, 지금 우리 요 3과 부분에서 보충하려고, 그래서 제가 새로 다시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르바이트 부 29쪽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제목을 볼까요? Paul und Herr Rossmann machen Feri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Paul, 그리고 Herr Rossmann. Paul과 로스만 씨, 헤어는 남자 앞에 붙이는 호칭이죠. 헤어 로스만. 마헨 페리언. 자,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페리언은 휴가 이런 뜻입니다. 마헨은 영어의 메이크 동사와 같죠. 메이크 뒤에 명사가 오면 그 명사 행위를 한다. 독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헨 페리언, 이제 휴가를 보낸다 이 말인데, 그럼 파울과 헤어 로스만이 누굴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내용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치 우리나라 미니 시리즈처럼 연속되는 겁니다. 지금 타일 아인스죠. 요 타일이란 단어는 여러분 사진 찾아보면 부분, 일부란 뜻입니다. 타일. 요 아이 발음 알죠? 어떻게? Ich heiße Paul. 제목이 나는 이름이 파울이다. Ich heiße Pa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일즈 바이는 또 다음에 6과가 끝나면, 우리가 이번 학기 6과까지 하죠. 6과가 끝나면은 또 타일즈 바이가 있습니다. 2부가 나옵니다. 그거는 또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타일 아인스를 한번 봅시다. 뭐큰 내용은 없지만은 이제 우리가 읽기용 텍스트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봅시다. Paul ist mit seinem Hund im Englischen Garten in München. Paul은, 자, 그 다음에 mit는 영어의 with와 같죠. 그죠? Of English with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mit seinem Hund. 이건 이제 제가 문법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이건 문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세요. 몰라도 지금 상관없습니다. 밑에 뒤에는 이게 이제 삼겹사 됩니다. 정관사든 부정관사든 뭐 인칭대명사든. 예를 들어서 너와 함께 이라면은 meet. 자, 두가 지금 인칭대명사 개편해 보세요. 두, dein, dear. 이렇게 되죠. 영어의 유월 할때 그거 독일어로 두 다인 디어 디. 요 디어가 세 번째 여기 삼격입니다. 상대격, 주격, 소유격, 상대격, 목적격. 그래서 미 디어 이렇게 하면은 너와 함께 말입니다. 미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미트라는 전사 뒤에는 삼격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관사를 쓰면 그 아버지와 함께 합시다. 그러면 파트, 자, 아버지는 정관사를 쓰면은 이제 남성명사니까 their part인데 어떻게 됩니까? 삼격이 their, this, them, then. 정관사 겠구나. 주격, 소유격, 상대격, 목격격. their, this, them, then. 이거 them을 씁니다. meet them part. 그 아버지와 함께. 부정관사를 쓰면은 얘나 그치 똑같죠? them 대신에 I, them. meet I, them part. 한 아버지와 함께.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러면 에어의 소유격이 자인입니까? 에어 자인 임인 이래 되죠.
영어의 히히히히 할 때 독일어로 에어 자인 임인. 영어의 히지에 해당되는 소유격이 자인 아닙니까? 그럼 그의 아버지와 함께 하면은 및 아이넴 대신에 그냥 자이넴. 부정관사하고 똑같습니다. 앞에만 자요. 소유격 형태 넣어주면 돼요. 및 자이넴. 너의 아버지와 함께 어떻게 하면 돼요? 및 다이넴. 두의 소유격이 다인이니까. 및 다이넴 파트. 나의 아버지와 함께 및 마이넴 파트. 그러니까 부정관사 아이넴처럼 똑같이 해주면 돼요. 자이넴, 다이넴, 마이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문법적인 건데 제가 여러분 그냥 설명해 준 겁니다. 나와서. 그래서 다시 보면은 파울은 및 자이넴 훈트. 그의 개와 함께. 훈트는 개입니다. 여러분 요 책 끝에 보면은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훈트는 개예요. 개. 그림으로 이제 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보면 파울은 그의 개와 함께 임 앵리션 가르텐 영국 정원에서 뮌헨에 있는 영국 정원에 있다. 요 임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in them 그거 줄여서 임이라 하죠. 그래서 줄임표입니다. Im Englischen Garten 영국 정원에 있다 합니다. 그의 개와 함께. 그 영국 정원 어디 있느냐? 뮌헨에 있습니다. 뮌헨에 있는 영국 정원 안에 있다 합니다. 자, 개는 이제 남성 명사입니다. Der Hund입니다. 그래서 정관사로 치면 mit dem Hund, 부정관사 쓰면 mit einem Hund. 여기 자이넴 쓴 이유를 알겠죠? 아이넴 대신에 자이넴, 그의 개와 함께 이 말입니다. Anja ist auch da. 안냐도 아우 역시 다 거기에 있다. 다 하면 이제 영어의 대어리죠. 안냐 ist auch da. Sie füttert die Enten. 그녀는 자 füttern 동사도 여러분이 사진에 찾아보면 먹이를 준다, 영양을 공급한다, 먹이를 준다 이 말입니다. Füttern.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한테 먹이를 주냐? Die Enten. 사진 찾아보세요. 뭐냐? 오리입니다. 오리. 지금 그림에 보세요. 오리 맞죠? 예, 네, 여기 엔텐입니다. 그림인데도 풍경이 좋네요. 그래서 사실은 뮌헨에 있는 영국 정원이라고 이게 이 영국 정원이 굉장히 크고 유명한 데입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있지만 이 정원 이름이 영국 정원이에요. 관광객들도 많이 가고 아주 넓은 데입니다. 지금 여기에 파울이 이제 있는데 안냐도 아우프다 여기에 있다면 그리고 그녀가 오리들한테 먹이를 주고 있다. 파울스 훈트 벨트. 자, 파울스 훈트. 파울의 개가 벨트. 자, 벨렌 동사는 짖는다는 뜻입니다. Die Enten fliegen weg. Die Enten 그 오리들이 fliegen weg. 무슨 말입니까? fliegen 하면은 여러분 영어의 fly죠. 날아간다 할 때 fliegen. 그러면 요 beg이라는 분리 전철입니다. 요게 붙으면은 떨어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beggen. gehen 동사가 간단 말이죠. beg이 붙으면은 떨어져 나간다. 즉 뭐 떠난다 이 말입니다. wegfahren. 여러분 fahren 동사가 영어의 드라이브죠. beg이 붙으면 차를 타고 떠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은 분리의 뜻입니다. 떨어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백 플리겐이니까 날아서 떠난다 이 말이죠. 날아가 버린다 이 말인데 결국은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오리들이 플리겐 백. 개가 짖으니까 그죠? 플리겐 백. 백이 분리되어 들어갔죠. 날아가 버린다. 헤 할로 마스 마스두 다 작트 아냐. 자, 아냐가 작트 뭐라고 말합니까? 할로 안녕. Was machst du da? 너 거기에서 뭐 하니? 이 말이죠. 그죠? 다는 영어의 대열이죠. 너 거기에서 Was machst? 영어의 was는 was이죠. 영어의 machen 동사. 너 거기에서 뭐 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Ich mach nichts. Nichts는 영어의 nothing이죠. Nichts of English nothing. Ich mach nichts. 난 아무것도 안해. Aber dein Hund. 하지만 당신 개가 dein Hund. 자, 두의 소유격이죠. dein입니다.
이두 사람이 처음 만났는데도 뭐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경칭을 안 쓰고 그냥 둘을 쓰네요. 예, 서로 친할 때쓸수 있는 표현인데, 그죠? 아, 뭐 다인훈트 하지만 너에게 다인훈트 헤어 로스만. 그러니까 개 이름이 헤어 로스만이에요. 헤어가 붙은 거 보니까 아무래도 숙해 수컷이겠죠, 그죠? 예. 헤어 로스만 바스 영어의 맛이죠. 뭐라고? 매헤헤어. 자, 매헤어 하면 영어의 위치라고 했죠. 어떤 헤어? 헤어는 남자앞에 붙인 호칭입니까? 영어로 치면 미스터 정도입니다. 매헤헤어? 그러니까 걔한테 헤어를 붙이니까 헤어 로스만이라니까 바스 뭐라고? 매헤헤어? 어떤 뭐라고? 어떤 남자라고? 헤어 로스만 나인 다인훈트 작도 아니야. 아니 다인훈트 너의 개 말이야. 작 아니야. 아니야 말을 합니다. 아브 조 하이스트 마인훈트. 하지만 마인훈트 네 개가 조 하이스트 이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헤어 로스만. 그죠? 그러니까 개 이름이 로스만이라는 거 여러분 알겠죠? 자, 옆으로 갑시다. 아흐 바스 아 뭐라고? 이랍니다. 에? 니 하이스트 프락트 파울. 파울이 자, 프라겐 동사는 질문하다 이 말이죠. 파울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니 하이스트 너 이름이 어떻게 되니? 아냐. Kommst du aus München? 너 뮌헨 출신이니? 뮌헨에서 왔니? 야, ich wohne hier. 그래, 나는 여기 거주하고 있어. Ich wohne. 나는 여기 거주한다 이라죠. Ich komme nicht aus München, sagt Paul. 자, 파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Ich komme nicht aus München. 나는 뮌헨 출신이 아니야. Nicht? 아니라고? Woher kommst du? 너는 어디에서 왔니? Aus Österreich. 자, 오 음나우트니까 으 발음입니다. Aus Österreich. 오스트리아에서 왔다. Ich wohne in Wien. 나는 빈에 거주하고 있어. Ich mache Ferien in München. 나는 뮌헨에서 뭐합니까? Ich mache Ferien. 휴가를 보내고 있다. Ach, Ferien. 아, 휴가. Das ist toll. 작도 아니야. 아니야가 말합니다. Das ist toll. 와, 그거 참 좋다, 멋지다. Toll 하면 미친 이라면 안 된댔죠. 반어적 표현입니다. Das ist toll. Herr Rossmann belt. 자, 그런데 이제 로스만 걔가 또 짖습니다, 그죠? 걔는 뭐 말을 못하니까, 그죠? 야, 자, 요 조금 멀리서 찍을까요? 너무 가까이 하니까 조금 여러분 글자가 그렇죠? 야, du machst auf Ferien, Herr Rossmann. 그래. 너도 역시 휴가를 보내고 있지, 헤어 로스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제가 밤에 찍으니까 그림자가 좀 생기죠? 야, 그래. Du machst auf Ferien. 너도 auf 역시 Ferien. 휴가를 machst 보내고 있다며, 로스마. Ich weiß, sagt Paul. 자, 파울이 말합니다. Ich weiß. 나도 알아, 이 말이죠. Ich weiß 하면 영어의 I know입니다. 바이스는 완전히 불규칙적인 동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알다시피 원형은 비센 동사입니다, 그죠? 비센. 근데 이힐 때 바이스, 두 바이스트, 그죠? 그다음에 에너지 S일 때 바이스. 이렇게 바뀌죠.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비일 때는 그대로 비센. Ihr best. 지 비센. 경칭 지도 역시 비센. 그래서 요겁니다. Ich weiß. 그죠? 영어 I know죠. 그죠? Ich weiß. 여기 나오죠? 나는 안다. 파울이 말했죠. Und wie heißt du? 그리고 너는 이름이 어떠니? Ich heiße Paul. 나는 이름이 Paul이야. Was machst du in Wien? Fragt Anja. 자, Anja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는 빈에서 무엇을 하고 있니? Ich bin Journalist. 나는 기자야. Ich bin Journalist. Wo arbeitest du? 너는 어디에서 일하니? Ich bin bei der Zeitung.
짜이퉁하면 여러분 신문입니다. 웅이 붙으면 다 여성명사예요. 그죠? 웅이나 뭐 지온, 하이트, 카이트, 텟 이런 게 붙으면 다 명사고 또 명사의 성도 전부 여성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라는 전지사가 삼격 지배전사이기 때문에 짜이퉁은 여성명사, 정관사로 치면 D니까 D의 삼격, D, there, there. 그래서 by, there, 삼격입니다. by, there, 짜이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법적인 거는 여러분이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댔죠. 자, 그냥 제가 참고로 알려준 겁니다. 이시빈 by, there, 짜이퉁. 나는 신문사에 있다. 신문사 이름이 der Standard입니다. Standard. 영어의 스탠다드겠죠. 표준할 때. 대어 슈탄다르트 신문사에 있다. 거기서 일한다 이 말이죠. 아, ich bin Schauspielerin. 나는 Schauspielerin이다. 여러분 Schauspieler 한번 배우죠? 직업을 나타낸 명사니까 in을 넣으면 여자죠? Ich bin Schauspielerin. 나 여자 배우야. 여배우야. 기자와 여배우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와우. 영어식 표현 그대로죠. 감탄사. 와우, das klingt super. 야, 그거 super. 오, 멋지게 들린다. 즉, 정말 대단하네. klingen 동사가 원래 소리가 울린다, 들린다 이 말인데 뭐뭐처럼 여겨진다 하는 의미로도 씁니다. das klingt super. 야, 그거 참 슈퍼급이다. 어? 정말 예상 못했다 이 말이죠. 여배우라니까, 샤우슈필러린. Paul jetzt sich zu Anja. 자, 제첸지시하면 제첸 동사는 영의 세트입니다. 영의 시트는 자 독일어로 자동사 앉다 하면은 지첸입니다. 이게 영의 시트입니다. 영의 세트가 독일어로 요 제첸입니다. 놓는다, 앉힌다 할 때. 그 다음에 제기 대명사 자기 자신을 앉힌다 하면 어디 앉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쭉가 오죠? 영어로 치면 to입니다. 어디 어디로 누구에게로 앉는다. 즉 여기서는 어째요? 파울 제트 지슈 아냐. 파울이 아냐에게로 앉는다. 제트 지시입니다. 자기 자신을 앉힌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쭈 아냐? 아냐에게로. 그러니까 파울이 아냐에게로 곁으로 앉습니다. 여배우라니까 급 호감입니다. 그죠? 지 퓨트런. 자, 퓨트런트가 아니고 퓨트런 이렇게 N으로 끝난 거는 이 복수형 명사입니다. 그들입니다. 그들은 모의를 준다. Gemeinsam, 함께. Die Enden. 우리들에게 함께 모의를 준다. Herr Rossmann Bert. 로스만은 짓는다. 그러니까, 그죠? 할 수 있는 게 짓는 것밖에 못해요. Berlin. Nicht Berlin, Herr Rossmann sagt Paul. Paul이 말하기를, Herr Rossmann, nicht Berlin. 짓지 마라. 이 말이죠. Nicht는 영어의 not입니다. Nicht Berlin. Herr Rossmann Bert. 하지만 걔는 뭐, 말 안 듣죠? 말하는 게 이게 벨트밖에 못하니까 로스만은 짓는다. Jetzt sind die Enten back. Jetzt, 지금 die Enten, 오리들이 back 떠나고 있잖아. 그 자리에서 떠난다 이 말이죠. Herr Rossmann, 저 geht das nicht, sagt Paul. 파울이 말하기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지게 가면 그것이 그렇게 가는 건 아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인데 그러지 마라 이 말인 해야지에서는 그러지 마라 이런 의미로 보통 씁니다. Herr Rossmann Bert. 이 개는 주인말 정말 안 듣습니다. 집에 가서 좀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농담이고 애완견 학대하면 안 됩니다. 그죠? Komm, Herr Rossmann. 자, 영어의 come하고 비슷하죠? 자, Rossmann, be again. 이렇게 beer를 쓰고 동사 원형을 쓰면 우리 뭐 하자 하는 권유 형태의 문장입니다. Be again. 우리 가자. Ciao, 안녕. 아, 안녕, 안녕. Tschüss, Paul. Paul, 안녕. 두 사람이 오늘 처음 하는데도 젊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서로 친근한 친구들 사이에 쓸 수 있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인사도 그죠? Tschüss. 이렇게 합니다. Paul. Sie gehen back. 자, 그들은 gehen back. 떠난다 이 말이죠. Was denkst du, Herr Rossmann? Fragt Paul. 파울이 묻기를 로스만아,
Must thanks to. 너는 무엇을 생각하니? Thank은 동사죠. 영의 싱크입니다. 로스만아, 너는 뭘 생각하고 있니? 걔한테 자기 감정을 입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걔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아마 안야와 좀 뒤에 또 다시 봤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GNB 안야 비더? 이래요. 우리 안야를 비더, 다시 GN입니다. 우리 안야를 다시 볼까? 보게 될까? 헤어로스만 벨트. 걔는 벨트. 말을 못하니까 짖는다. 자, 아까 단어 설명이 여기 있네요. 이쪽에 제가 아까 잘못 봤는데 이쪽에 아니면 이쪽에 있네요. 그죠? 훈트는 데어 하면 이거 남성명사란 말이죠. 개고. 그림을 보면 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엔테는 D 붙었죠? 여성명사인데 우리고. 그 다음에 벨레는 동사입니다. 짖는 소리를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텍스트 내용 자체는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이 텍스트 내용이 나중에 지금 우리가 타일 아인스 1부를 지금 봤는데 타일즈 바이에 나중에 6과를 맞추고 나면 또 나오는데 그때 두 사람이 만납니다. 시내 어떤 길에서 뭐 물건 사러 갔다가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우리 이 멘션 교재에서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뒤에 6과 마치고 제가 시간이 되면 다시 요 텍스트 2부를 번역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읽는 연습만 조금 할까요? 여러분, 그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배경이 좋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Paul ist mit seinem Hund im Englischen Garten in München. Anja ist auch da. Jay füttert die Enten. Pauls Hund bellt. Die Enten fliegen weg. Hey, hallo, was machst du da? sagt Anja. Ich mache nichts. Aber dein Hund? Herr Rossmann. Was? Welcher Herr? Herr Rossmann. Nein, dein Hund, sagt Anja. Aber so heißt mein Hund Herr Rossmann. Ach was? Wie heißt du? Fragt Paul. Anja. Kommst du aus München? Ja, ich wohne hier. Ich komme nicht aus München, sagt Paul. Nicht? Woher kommst du? Aus Österreich. Ich wohne in Wien. Ich mache Ferien in München. Ah, Ferien, das ist toll, sagt Anja. Herr Rossmann bellt. 밑으로 갈까요? 자, 조금 더 가까이서 찍겠습니다. Ja, du machst auch Ferien, Herr Rossmann. Ich weiß, sagt Paul. Und wie heißt du? Ich heiße Paul. Was machst du in Wien? Fragt Anja. Ich bin Journalistin.
뭐 아르바이트했어 두? Ich bin bei der Zeitung der Standard. Ach, ich bin Schauspielerin. Wow, das klingt super. Paul setzt sich zu Anja. Sie füttern gemeinsam die Enten. Geht's ja. Herr Rossmann bellt. Nicht bellen, Herr Rossmann, sagt Paul. Herr Rossmann bellt. Jetzt sind die Enten weg. Herr Rossmann, so geht das nicht, sagt Paul. Herr Rossmann bellt. Komm, Herr Rossmann, wir gehen zu Anja. Tschüss, Paul. Sie gehen weg. Was denkst du, Herr Rossmann? Zum Beispiel, was denkst du, Herr Rossmann? Fragt Paul. Sehen wir Anja wieder? Herr Rossmann bellt.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보충을 했는데, 뒤에 또 제가 따로 공지로 이 부분을 시험 공부해야 되는지 아닌지는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고, 남은 시간 또 즐겁게 보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